베리의 헬로 토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진짜 딸기 냄새가 나요. 진짜 꿀 냄새 나요. 어머, 팥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초콜릿이에요. 초코가루인데?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베리타임. 빰빰빰빰빰. 오늘도 베리와 함께 신나게 놀아볼까요? 슝슝슝. 어서오세요. 여기는 뭐든지 작게 만들어주는 조금의 마법 가게예요. 자, 베리가 이렇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짠! 이렇게 마법을 뿌리면 뭐든지 다 조그만해진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없어요. 이러면 곤란한데 베리의 마법 실력이 녹슬지도 모른다고요. 뭐지? 저리가 파리! 너네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 어서오세요, 손님. 여기가 바로 뭐든지 작게 만들어주는 조금의 가게인가요? 조금의 가게인가요? 네, 맞습니다, 손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저희가 트레카 레이싱을 참전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조그만 애들만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렸습니다. 저희를 작게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미니보드인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라고요? 지금보다 더 작게, 10배는 더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베리만 믿으라고요. 어? 첫 손님인데 잘해야겠다. 떨려. 뭐라고요? 아니요, 손님. 자, 마법 들어갑니다. 베리베리 블루베리! 아이고, 저희 잘 된 건가요? 잠시만요, 손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어머, 너무 귀여우세요. 와우,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걸요. 가벼워서 쌩쌩 이렇게 달려서 드레카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베리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1등은 나의 차지라고. 아, 참 어려운 마법이었습니다. 저희 꼭 1등해서 돌아올게요. 슈. 안녕히 가세요, 초미니 손님. 다행이다. 처음에 실패해서 아주 심장이 두근두근 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든 하루였어.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마법을 정말 많이 썼다고. 오늘은 마력을 다 쓴 것 같으니까 얼른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 잠깐! 문 닫지 마! 베리야, 우리가 왔어! 어? 저번에 왔던 나의 첫 손님이잖아? 웬일이에요? 저희가 그때 트레카에서 1등을 했거든요. 이건 다 베리 덕분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몸이 날렵해져서 1등, 2등을 다 차지했지. 고마워. 이건 모두 베리 덕분이야. 그랬군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작은 초미니 모드로 1등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한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했지. 어머, 제일 좋아하는 선물? 보석? 꽃? 이런 건가요? 잠깐만 기다려. 어머! 이게 뭔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붕어 아이스크림이야! 붕어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했군요. 베리도 그래도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베리가 혼자 먹기는 우리 친구들도 뭔가가 필요하겠는걸요? 그러면 이거를 베리가 마법을 써서 미니 모드로 만들어 볼게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어? 왜 안 되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까 마력을 다 썼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친구들, 오늘은 미니가 된 헬로 카봇! 브라우드랑 블레스터를 위해서 미니 붕어빵을 만들어줄 거예요. 원래는 베리가 마법을 뿌려서 큰 붕어빵을 작게 만들려고 했는데 마법을 다 써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짜잔!
오늘은 그래서 해피키친 타이야키와 오다모를 통해서 우리 초미니가 된 친구들한테 초미니 붕어빵을 만들어주고 초미니 오다모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베리와 함께 만들러 가볼까요? 슝슝슝! 이렇게 상자를 보면은 붕어빵, 그리고 딸기 찹쌀떡, 그리고 오단보 이렇게 세 가지 음료수까지 있어요. 상자를 뜯어봅시다. 짠! 상자를 뜯으면 예쁜 디저트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모양의 봉지, 붕어빵과 오단보를 만들 수 있는 틀, 음료수 컵, 수저와 꼬치, 붕어빵 가루, 팥 가루, 음료수 가루, 찹쌀 가루, 시럽 가루, 딸기 가루. 이렇게 여섯 가지 가루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디저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릇을 예쁘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포장지를 자르면 여기에 오당구를 넣을 수 있는 곳과 여기 반죽할 수 있는 곳, 음료수 포장지, 그리고 예쁜 그릇들이 있어요. 먼저 딸기를 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딸기를 만들어줄게요. 먼저 물을 한 번. 세상에 진짜 딸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질감이 조금 더 젤리같아지고 있는데요. 짠! 이렇게 딸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옆에 찹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줄 거예요. 물을 먼저 빵까지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친구들! 이렇게 잘 섞어주면 진짜 찹쌀처럼 이렇게 잘 뭉쳐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저로 하는 게 아니라 씻고 온 손으로 이거를 조물조물 해줘야 돼요. 아까 다 잘라놓은 이 표지 위에다가 이거는 딸기 찹쌀떡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말기 전에 이렇게 김밥에 밥을 피듯이 쭉쭉 펴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예쁘게 펴주고 여기에는 오단구를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여기에다가 하나 스푼을 굴리면은 또 동그랗게 잘 된대요. 오!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친구들. 여기다가 놓고 마지막 오단고. 너무 큰데? 왕 오단고. 아, 너무 크다. 짠! 오단고와 그리고 딸기 찹쌀탄 완성! 다음에는 붕어빵을 만들 거예요. 붕어빵 틀과 붕어빵 반죽가루를 해봅시다. 수저로 꽉 채워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루를 넣어줍니다. 자, 천천히 반죽을. 친구들, 이거 핫케이크 냄새 같아요. 남은 알갱이가 없도록 잘 반죽을 해줘야 돼요, 친구들. 짠! 반죽이 된 거를 여기 붕어빵 틀에다가 넣어줘서 붕어빵을 만들 거예요. 연두조를 잘해야 돼요. 여기 선 틀이 있어요. 거기까지 채울 수 있도록. 짜자잔! 이렇게 붕어빵 틀에 붕어빵 반죽을 넣었어요.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돌리고겠습니다. 진짜 붕어빵이 만들어졌어요. 냄새가 진짜 핫케이크의 빵 같아요. 붕어빵은 좀 아닌 것 같고 핫케이크처럼 달콤한 빵 냄새가 나요. 자, 붕어빵이 식기 전에 안에 팥 만들어야겠죠? 어머! 팥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초콜릿이에요. 초코가루인데? 섞어봅시다. 짠, 친구들! 초코 잼! 완성!
이렇게 가루들을 재료로 완성시켰으니까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딸기 찹쌀. 여기다가 초콜릿 잼을 넣고.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젤리처럼 굳었어요, 친구들. 빨간색이. 이렇게. 짜잔! 젤리가 됐죠?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거를 쌓아줍니다. 짜잔! 초코잼이 흘러내린다. 초록색 접시 위에 짠! 놔두면 초코 딸기 찹쌀도 완성! 자, 다음은 붕어빵 차례! 붕어빵을 붙었어요! 짜자잔! 친구들 붕어빵이 완성됐어요! 여기에다가 집어서 놔두고 짜자잔! 또 붕어빵 완성! 두 개 완성했어요! 이거를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초코잼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줄 거예요. 초코잼을 넣어볼까요? 누텔라 바르는 것 같아요. 수저에서 잘 안 떨어져. 완전 두둑한 초코잼이 됐어요, 친구들. 흘러내리겠는데요? 이야! 붕어빵! 자, 마지막은 5단고가 남았어요. 근데 5단고에는 시럽이 필요해요. 물을 두 번을 넣어서 짠! 시럽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꼬치에 5단고를 껴볼까요? 하나, 둘, 세 개! 짜자잔! 예쁜 3단 5단고가 완성됐어요. 여기다가 시럽을 많이 묻힙니다. 진짜 꿀냄새 나요. 그래서 진짜 꿀처럼 꾸덕꾸덕해요. 예쁘게 발라준 다음에 아까 무완성된 접시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면 디저트 3개 완성! 마지막 친구들! 음료수가 남았죠? 친구들 가루를 먼저 왠지 사이다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1cm를 남겨놓고 짜자잔! 탄산처럼 우리 초미니의 헬로카봇에게 줄 해피키친 타이어키 5단고 완성! 짜자잔! 호호, 이렇게 만들면 베리가 깜짝같이 마법으로 만든 것 같겠죠? 들어오세요! 우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초미니 붕어빵을 만들어준 거야? 이건 뭐지? 우와! 엄청 달콤한 향이 나! 우와! 진짜 맛있겠는걸? 우와! 이 딸기는 뭐지? 진짜 맛있겠다! 베리, 우리 1등도 만들어주고 정말 고마워! 이런 간식도 만들어주다니! 멋있어! 멋있어! 그럼 우리 같이 맛있는 간식 타임을 가집시다! 베리도 친구들! 오늘 베리가 초미니 헬로카봇을 위해 짜잔! 초미니 붕어빵과 오당구 그리고 딸기 찹쌀떡을 만들었어요. 이걸 베리가 또 먹어보고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죠? 하나씩 먹어볼게요. 달아요! 이게 뿌려진 시럽이 진짜 꿀맛이 나고 진짜 그 조청 맛이 나요. 그래서 엄청 엄청 달아요. 음료수도 이거는 정말 탄산 그 친구들 이 아이스크림 알까? 뽕따 알아요? 뽕따인데 그 하늘색깔 아이스크림인데 그 맛에다가 탄산 음료가 들어간 것 같아요. 소다 맛! 그리고 이번에는 딸기 찹쌀떡. 그럼 다음번 한 번에 넣어볼게요. 친구들! 안에 딸기 젤리에서 딸기 향이 확 퍼지는데 처음에는
그 밑에 초코를 깔아놨잖아요. 초코도 슬슬슬슬 하면서 딸기랑 초코랑 춤을 추는데 겉에 쌓여있는 찹쌀 같은 게 엄청 쫄깃쫄깃해요. 이 오당구보다는 딸기 찹쌀떡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붕어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초코붕어빵. 진짜 빵에다가 초코쯤을 바른 거예요. 맛있는데요? 한 번 더 먹어도 되겠는데요? 진짜 붕어빵은 촉촉한 빵 같고 안에 초코잼은 칸초 안에 들어있는 거? 초코? 그거 맞나요? 맛있습니다. 친구들 오늘 베리타임 즐거웠나요? 오늘 베리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 작은 붕어빵과 큰 붕어빵을 둘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